지난 21일부터 23일 일원 에코파크에서 청년 발달장애인의 꿈과 재능을 담은 2019년 청년 발달장애인 웹툰 체험형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웹툰 재능 개발 및 웹툰 사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소통형 전시회를 통해 웹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열었는데요. 단순 전시 관람 형식을 탈피해 관람객과 작가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로 주제별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웹툰 태블릿의 체험, 만들기 및 그림 체험,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채롭고 풍성한 전시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발달장애인의 웹툰 재능을 발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